주인 아주머니께서 빵집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그 빵집이 원래 프랑스가 빵이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그 빵집이 프랑스 빵집 중에서도 맛있는 빵집이래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맛이 하나 먹으러 가려고 지금 잠깐 산책 나왔습니다. 아 근데 프랑스는 진짜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든 것 같은데요. 빵은 못 먹었는데, 와. 나오기 잘했어요. 일단 공기가 너무 좋고, 원래는 프랑스 파리에서밖에 이렇게 돌아다녀보지 않았다가, 이게 여기는 지금 파리 근교거든요. 파리는 이게 1지역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이제 또 2지역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2지역에 속하는 공간이에요. 2차 취재를 하기 위한 프랑스의 첫 아침, 하루 먼저 도착한 저는 코디님과 함께 KBS 취재팀 일행을 마중 나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쌀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저희는 지금 방송팀이랑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프랑스의 쌀국수집에 왔어요. 고수 냄새.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지 아세요?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짜잔 파리에서 제일 맛있는 쌀국수집 맛있는. 제일 맛있대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소문났대요. 그쵸 한국 사람 지금 아니에요. 이 스크린 보시면은 일렁일렁일렁 해가지고 이렇게 잔상 남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원래 한국에서는 60으로 맞추면 셔터 스피드를 잔상이 안 남거든요. 근데 여긴 60으로 하면 잔상이 남아요. 이거 왜 남냐면 여기는 주파가, 그러니까 이제 교류 전류가 헤르츠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교류 전류의 헤르츠가 60Hz에 맞춰서 교류 전류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 이 유럽권은 50Hz에 맞춰가지고 교류 전류가 공급이 돼요. 그것 때문에 플리커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쌀국수가 이런 고기가 있고 다 들어있는 거 뭐지? S로그에서는 손그림 설명이 없어서 뭔가 아쉬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급되고 있는 교류 전류는 60Hz라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원리적으로 교류는 빠르게 변하는 자기장, 즉 자석의 진동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류가 회로 속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진동하며 흐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전관의 전하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복으로 왔다 갔다 바뀌는 횟수가 무려 초당 60번이나 반복되죠. 이렇게 빠르게 진동하는 전류는 방전관 속에서 일어나는 빛 또한 순식간에 꺼짐과 켜짐이 반복되게 만들어주게 되고 카메라 속 셔터가 빛을 받아들이는 속도를 이 속도와 맞추게 되면 따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파수가 50Hz로 형성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60분의 1로 셔터 스피드가 맞춰진 카메라와 엇갈려 빛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며 중간중간 빛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플리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형광등과 같은 방전관을 이용해 빛을 발생시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안한 독일의 물리학자 율리우스 플리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출항 15분 전이고요. 저쪽에 에펠탑이 보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그 유명한 세네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세네강을 따라서 파리의 야경을 관람할 수 있는 유람선에 타 있어요.
산업혁명 속에서 많은 기술자들은 철강의 온도를 알고 싶어 했고 그 때문에 양자역학적 사고가 출발했다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빈의 변이 법칙을 기술적으로 이용해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수많은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죠. 파리의 야경을 보면서 새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과학자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감을 말이에요. 전기를 이용해 빛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